나를 모으면 오션뷰, 빌딩을 모으면 빌딩뷰, 내 가슴을 보면 알라뷰 뿅! 이제는 퇴근뷰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쇼챔 퇴근길 카페 쇼테카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몽민이에요. 지금 제 목소리 얼굴 잘 들리신다면, 잘 보이신다면 채팅창에 이응 이응 두 개만 올려주세요. 손가락 까딱까딱 어렵지 않잖아요. 이응 이응 채팅창에 올리고 계신 분들은요, 눈치가 빠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눈치가 없는 게 있어요. 날씨가 눈치가 너무 없어요. 비가 좀 눈치껏 적당히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사회생활 안 하고 비가 너무 오고 있어요. 그래도 매주 수요일에는 비는 그만 오고 퇴근은 빨리 와야죠. 왜냐? 내 가수, 여러분의 스타에게 떡볶이 먹여야죠. 네, 빨대 꽂아서 에이드 줘야죠. 많이 많이 줘야잖아요.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이응 이응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받아서 쇼챔 태극기 카페 수고해서 오늘도 두분 마음으로 첫 번째 손님을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뿌뿌뿌뿌 뿌뿌뿌뿌. 와! 호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늘 MBC 1층에서 호우입니다 사진 찍었다! 아, 은기 씨. 아, 나 진짜 또 은기 씨랑 갭 차이 느껴버렸잖아요. 왜요? 얼굴 차이 너무. 아유, 무슨 소리세요? 아, 오늘도 멋쟁이 슈트 입었는데, 오늘도 스플룩으로 네. 퇴근길에 와줬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워로 두 번째 찾아온 홍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꽃게, 홍은기. 아,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 여기도 우리 은기의 상큼한 미소. 아. 좋아요. 아, 오늘 여기 무대 잘했죠? 아, 네. 잘했을까요? 아, 잘했잖아요. 잘했겠죠? 네, 보고 왔는데 오늘은 어떤 꽃이 등장했나요? 아까 리허설 때랑 네,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조금 섞었어요. 여러 가지 섞었어요? 네. 아, 오늘 그럼 메뉴도 여러 가지 섞을 거예요? 아, 그럼요. 항상 그랬듯이 저는 늘. 자, 사장님 긴장 바짝 하시고요. 네. 등에 지금 땀 한 줄기 흘렀어요. 아, 사장님 홍은기 나온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러? 그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역시. 네, 우린 한 팀입니다. 네, 그러면 시켜보죠. 우리 은기 씨 음료 먼저. 저희 식구가. 식구에서 시작해요. 그럼요. 네. 어? 청포 또 이거 원래 있었나요? 이거가 우리 또 여자친구. 분들이 오셔가지고 섞었는데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저 청포도 하나랑요. 청포도? 네. 그리고 초코라떼 한 잔, 카라멜 라떼 한 잔. 오케이, 말 없으면 다 아이스로요? 네, 오케이. 다 아이스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메리카노 한 잔. 자메! 그리고 에이드 혹시 오늘은 세 종류 다 되나요? 은기 씨! 네. 돼요. 그러면은 세 종류 딱 하면은 일곱 잔 딱 맞습니다. 오케이. 에이드 세 종류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감사해요. 우리 홍 회장님이니까 챙겨 드려야 되고. 감사합니다. 일곱 잔 나가는 동안 우리 은기 씨는 은기 씨는 오늘도 굶주린 배를 채우세요. 아, 이거 먹으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은기 씨, 홍 회장님 떡볶이 좋아합니까? 저는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 먹는. 지금이 그때죠. 그럼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넥타이랑 떡볶이랑 깔맞춤 하고 왔네. 오늘 떡볶이 국물 튀어도 모르겠네.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 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사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입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아, 역시 우리 CEO의 결단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나는 우리 은기 씨가 오늘 이렇게 고무줄 바지 입고 온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이거요? 그쵸. 저 사실 이런 바지를 잘 안 입는데 이것도 사입이 아니라가지고. 알았어, 일단 한정 들어요. 네. 미안해요. 진짜 우리 고생한 은기. 밥 먹여야죠. 떡볶이 한 사발이 합니다. 네. 음료 나갈 동안 만족하시고. 은기 저번 일찍 나와야 맛있네요. 일찍 나왔죠. 첫 팀 또 오니까. 맛있네. 은기 씨 처음에 먹이고 싶어가지고. 감사해요. 작가님이 특별하게 첫 손님으로 한번 모시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대우를 그동안 너무 안 한 거 아니냐. 마음에 드세요? 확실해요? 최고예요. 확실해요? 최고예요? 그럼요, 최고예요. 오케이. 여기도 보고 최고예요. 역시. 오늘 아까 이제 보니까 이거 뭐 꽃핀 같은 거 달고 있던데 좌우에? 위에? 아, 원래 그 이제 고정하려고 내 헤어 만약에 고정할 거 생기면은 이렇게 꽂거든요. 아, 나 그게 더 이뻤는데. 나 오늘 그거 하고 무대하는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아, 진짜요?
다음에 한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규 씨 그거 꽃 너무 머리에 많이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왜요? 밖에 새들이 진짜 꽃인 줄 알고 와서 이제 벌들이 꼬일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시국끼리 왜 그래? 아, 그렇죠. 또 부끄럽게 또.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은규 씨가 팬들도 참 잘 챙기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스태프들, 식구들도 챙기고 있지만 지난번에 저한테 줬던 코로나 극복 세트 있잖아요. 그거 여기 오는 우리 작가님들, 우리 뭐 연출진들, 그리고 찾아온 팬들한테 다 줬다면서요. 그럼요. 이런 아이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하!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나 오늘 MBC 찍은 공유 다시 찍었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내가 바로 사실 올렸어요. SNS에 올렸는데. 좋아요. 좋아요 막 올라와요. 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얼굴 크게 봐라. 저도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케이. 아, 진짜 기다려요. 진짜. 오케이. 아, 너무 기뻤고. 아, 진짜 우리 은규 씨가 무대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너무 천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보가 앞으로도 쭉 이어져서 쭉쭉 뻗어나갈 거고, 이번엔 영화를 또 데뷔했어요. 아, 네. 지금 이제 개봉 예정 중인 영화가 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홍보 한번 해야죠, 홍보. 이진원역? 이진원? 맞아요. 진원 씨,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영화에서, 저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른 역을 맡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색다른 면입니까? 조금 이제 발랑 까진 그런, 학생 역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은기 씨 그 퇴근할 때 차에서 그 모습? 네? 차에서 그 모습? 아유 무슨 소리세요? 차에서 쓰레기 버리고. 아유 무슨 소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모습 아니고. 네 그 모습 아니고. 네 영수야라는 영화 제목으로 데뷔하니까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박. 근데 은기 씨 진짜 뭐 연극이나 드라마도 했는데 이제 영화까지 하고 이제 뮤지컬. 하면 되겠네요. 뮤지컬 너무 하고 싶어요. 좀 불러주세요. 맞아요. 이제 우리 1학 때 나와서 뮤지컬 연락 주세요 막 그랬는데. 맞아요. 아직, 장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직 안 왔어요. 아쉽게도. 연락 이제 곧 갈 거예요, 은규 씨. 네. 갑니다. 근데 그 가려 그러면 쇼텍 할 때 열 번 먼저 나오면은 연락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우리만의 주문. 아 오케이. 아 그래요. 아 진짜 떡볶이 지금 맛 괜찮아요? 완전 맛있어요.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어요. 좀 먹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다이어트 좀 하고 있죠? 아니요. 다이어트 안 해요? 네. 오늘 퇴근하고 어디 가요? 집이요. 집으로 가서? 네. 저녁에. 저녁이요? 네. 먹어야죠. 저녁 또 먹어요? 그럼요. 떡볶이 먹고? 그럼요. 저녁 메뉴. 뭐가 좋을까요? 저녁 메뉴 추천. 네. 팬들한테 메뉴 추천. 저는 좀 먹고 싶은 거는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부대찌개? 네. 사장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 공감하신다고?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아, 뭐, CF예요?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부대찌개? 남겨줘. 여러분,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아, 뮤지컬 들어온다? 부대찌개로? 아, 들어온다. 아. 네, 제가 봤을 때, 창작 뮤지컬, 튀기 같은 남자. 아, 괜찮네. 아유, 그만큼 매력이 푹 익었다는 소리죠. 아,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매력들이 있다. 부대찌개처럼.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음료수 좀 챙겨드리고요. 음료수 이제 또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 홍 회장님은 언제나 우리 쇼테카 뉴얼 우리 거의 뉴얼 핏줄이잖아요. 뉴얼 핏줄 뭐지? 예 어쨌든 뉴얼 핏줄? 우리 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 아니요 저희 실장님. 아 실장님? 네네네, 실장님. 우리 실장님 아까 1층에서 못 뵀는데. 뵀을 텐데. 아까 실장 계셨었어요? 네 사진 찍어주신 분. 아 맞네. 아 실장님이 찍어주셨구나. 아 옆에 세 분도 계셔가지고. 아 그럼. 아 이제 얼굴 외울 것 같아요. 네, 두 번 세 번부터 이제 외웁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은기 너무 잘 챙겨준다고.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은기 한 잔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건가요? 청포도? 청포도니까 드시고. 자 핸드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이제 퇴근 가시죠. 네, 핸드 여러분, 오늘도, 핸드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쇼챔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홍은기였습니다. 안녕! 오! 홍은기 꽃길만 걸어라, 플라워! 예! Yeah!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잘 들어와요. 아, 그리고 또 선물 있어요. 왜요? 뭐야?
몸, 아, 자꾸 이런 핸드라이드. 그 안에, 어. 저 포토카드. 포토카드? 네, 포토카드. 오케이. 자, 소장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잘 챙겨요, 잘 챙겨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 빠이빠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회장님 안녕. 안녕. 예, 네, 여러분,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이거 봐서 포카 있고요. 아, 에브리데이 응디데이. 아, 요거 함께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파우치가 지금 다 됐는데, 응기씨 덕분에 아, 요거 갖고 다니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어, 요즘에 응기씨가 그, 혼자 하는 이게, 그 손으로 하는 취미들이 맛들렸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직접 수제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또, 다음번에 오면은 요즘에 또 어떤 취미가 빠지고 있는지, 오! 우리 보는 대단하신 분이지! 아, 얼마나 반년만에 온 로켓펀치에 인사 한번 담가주세요. 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네, 긴 시간 아니지만 로켓펀치 매력이 풍덩빨리 준비됐습니다. 아~ 네. 우리 또 왼쪽 한번 보시고, 네, 여기 또 반년만에 여러 개 바뀌었는데 어, 원피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여기도 또 공식 인사 한번 담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리액션 담당했어요. 카메라 안 담당했어요. 그러면은 네. 나 일단 떡볶이를 좋아하세요? 아, 네. 엄청 좋아해요.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식사하겠습니다. 아~ 네. 자, 떡볶이 좀 챙기시고 네. 자, 바라보시는 오른쪽이 핫 매운맛, 왼쪽이 덜 매운맛 오리지널이에요. 덜 매운맛? 덜 매운맛? 응. 다 챙겨갔어요. 가는 길에 먹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 가는 길에 챙기는 것도 따로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막판에 좀 차에서 가서 먹을 수 있게. 아, 아, 식사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음료 좀 먹어보죠. 네네. 네. 네. 여기 선배님들 이름이 다. 그렇죠. 또? 청파또? 선배님들이. 아~ 어, 그런 선배도 있어. 그런 선배. 콜라보 있어, 콜라보. 어, 뭐 먹지? 뭐 먹지? 아, 저는 초코레이드요. 저는 초콜라떼 아이스요. 초코도 이제 청회 하나, 초코 하나. 카페라떼 아이스. 아, 카페라떼 아이스. 아, 카페라떼 아이스. 네, 좋아요. 또요. 자, 네 개 남았어요. 아, 그럼 3개, 저는 청포도를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청포도 들어갑니다. 청포도 뭐야? 모히또? 청포도 애들랑 나인 모히또. 아, 맞아요. 와, 소희는? 캐러멜라떼 아이스. 오케이. 사람의 아이스. 과연 저는 청포도 애들. 오케이. 내치겠고. 네, 뭐 부대찌개 프라푸치는? 아, 저렇게 장난감 신 메뉴 개발 중이라서. 아, 진짜요? 햄핑. 부대찌개 가져오면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여기 인사 대면지 건너편에 좀 있어요, 부대찌개. 포장해 볼게요, 저희. 아, 진짜 가져오세요. 아, 오케이. 꿈을 현실로 이뤄드리는 이벤트 카페입니다. 사실 또 이벤트 카페라서 오늘 우리 로켓펀치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 8월 7일에 데뷔 1주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곡 속에 앨범 속에 한번 살짝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니 3집으로 컴백한 저희 로켓펀치가 주시로 돌아왔는데요. 주시는 이제 저희 로켓펀치만의 상큼이 팡팡팡 터지는 저희만의 아침이를 느끼실 수 있는 시원한 여름 시즌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하,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멤버들이 이번에 주시를 활동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네. 과일이 다 있나요? 아, 있어요. 네. 있죠? 네. 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과일 보면 그래도 과즙이 팡 퍼져서 윙크할지도 모르는 아~ 네, 그런 과일을 저희가 직접 한송이 준비했습니다. 귀여워! 참외 좋아하시는 분? 참외 좋아해요! 참외! 귀여워! 아, 그리고 청포도 전에 에피타이저 나갑니다. 완전 찐빵이에요. 아, 원래 어떤 과일들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과일 한번. 수박! 수박!
아, 수박 워터멜론 줄이는 워터멜론. 워터멜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청포도 좋아해요. 수유는 청포도. 아, 잘 가져갔네. 아, 저 참외 좋아합니다. 참외 좋아하고요. 또. 저 복숭아요. 복숭아? 아, 복숭아 맛 나요. 복숭아예요. 복숭아예요. 네, 이거 예, 가공한 거라서 납니다. 네. 귤. 네. 전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사과를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아, 사과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진짜 오늘 1주년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난 1주년이었으니까 지금 축하 파티 느낌으로 뭐 1주년 생일 축하 노래보다는 우리 1주년 축하로 우리 수윤이가 축하 고라니 성대모사 어떨까요? 아! 고라니 어! 어떻게 1주년 축하해! 나 여기서까지 고라니 성대모사 아니 우리 특별한 걸그룹이라서 로켓펀치는 아, 네, 생일 축하 노래는 너무 식상하단 말이에요. 맞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틀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로켓펀치 1주년 축하해! 살았다, 살았다. 아, 부끄러워가지고. 모두 약하게. 아, 뭘 부끄러워요.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앞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6개월 차 만에 로켓펀치가 오셨거든요. 네. 1회차 때 진짜 정말 쟁쟁하던 선배님도 오시고 퇴근길에 왔는데 그때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원래는 그 핫클립 다시 볼 수 있는 부분 시간초를 띄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바로 우리 주리의 적셔. 아! 적셔! 아이고. 아이고. 비밀인데, 비밀인데. 아이고. 이거 볼 수 있습니까? 적셔! 오늘도. 나가겠네, 시간 나가겠네. 아, 틀렸다, 틀렸다. 오 마이 걸. 요즘 또 꽂힌 단어 있어요? 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우리 멤버들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단어 같은 거? 많이 많이. 야, 라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적셔 기대해보면서 한 잔씩 들어갑니다. 와! 네, 청포도 에이드. 와, 감사합니다. 자, 네, 청포도 두 개죠? 먼저 청포도. 청포도. 네, 청포도 에이드. 자, 그리고 원초코. 원초코, 예. 네. 와. 아, 카페라떼. 카페라떼. 네, 카페라떼. 청포도. 청포도. 자, 우리 여자친구 선배님들의 마음을 받고. 청포도. 청포도. 자, 마지막으로 카라멜 에이드. 아, 카라멜 네. 마키아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따로 드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꼭 가서 챙겨 드시라고 떡볶이 좀 챙겨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떡볶이 좀. 아, 우리 네, 챙겨 드리겠습니다. 어? 아, 근데, 네? 어, 테이블에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박! 챙겨 네. 드세요, 드세요. 마음껏 드시고. 자, 몇 개 더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네, 아니, 아니, 죄송해요. 그걸 2코에 붙여요. 좀 더 드릴게요. 그걸 너무 저기 다 숟가락 두 번 하면 끝나요. 와, 네. 좀 더 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여기 한 번 더. 와, 아, 진짜 최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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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네. 최고다. 한참 먹을 때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그거 하나당 이게 6인분이거든요. 아, 12인분이니까. 아, 물론 지금 핫한 여름 활동하고 있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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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비 올 때는 떡볶이만 한 게 없잖아요. 아, 네, 맞아요. 꿀봉이 네, 떡볶이 잘 드셔주시고 로켓펀치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컴백한 거니까 건강한 활동 아, 가슴이 팡팡 터지는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쭤 보고 아, 우리 티치들에게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티치 안녕. 티치 저희 시차 가서 또 맛있는 거 왕창 얻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치 저희가 얼마 만에 컴백이죠? 6개월. 저희가 시원한 블루펀치 안녕, 김치 빠빠.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들어가요. 네. 아.
훈훈하게도 떡볶이를 좀 챙겨드렸네요. 아 잠깐만, 선생님 떡볶이 챙겨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저기 은기씨 떡볶이 안 챙겨줄 줄 알아요? 아 떡볶이 먹었습니까? 아 먹었다. 내가 많이 챙겨줘야겠다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컴온. 아 진짜 우리 에이티즈가 일산 MBC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주간 아이돌부터 쇼 챔피언에다가 엔딩 요정에다가 쇼 챔피언 라이브까지. 사실 일산이 제 고향이거든요. 아 진짜? 아 그렇죠. 고향에서는 고향밥을 먹어야 돼. 아 맞죠 맞죠. 네. 고향 떡볶이. 고향 떡볶이. 네. 근데 에이티즈도 왔으니까 민규 씨 오늘 이 컨셉이 뭐예요? 네? 컨셉이요. 아 뭐요? 중선이요. 네. 오픈 행사. 오픈 행사. 아 축제 컨셉이에요?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인사 한 번만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MS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야. 에이티즈 일단 왔으니까 날씨도 많이 덥고 섭한데 음료 한 잔씩 좀 먹죠? 좋습니다. 전 항상 먹던 걸로. 먹던 걸로 맨날 없는데. 에이 왜 그러세요? 저 얼주가요. 얼주가. 얼주가 하나 드리고. 어우 저 신메뉴 나왔어. 청포도? 아 우리 여자친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 진짜요? 네. 저 그럼 청. 아 그래서 저렇게 있는 거. 저도요. 청포도 세 개요. 올 청포도. 그냥 오늘 청포도 해요. 나만요. 아, 막내가 못 먹어서. 아 나랑 오늘 청포도 주세요. 그러면은 전 아이스 초콜릿 부탁드릴게요. 아이스 초콜릿에? 네. 아이스 아초하나랑 그러면은 아나 주고 나머지 청포도 갈게요. 네. 근데 청포도를 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그러면 그래요. 우리 에이티즈가 또 해피스타니까 에이티즈에게도 메뉴를 남길 기회를. 오. 에이티즈 메뉴 하나 가봅시다. 오. 예, 네, 콜 들어왔어요. 우리 에이티즈도 한번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호. 네. 영광스러운 기회를. 예. 어떻게 만드면 아메리카노의 메뉴 네버. 두 가지를 섞으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메뉴 기존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는 우리 앰플리안 선배님들이 자스민하고 아메리카노 섞은 거예요. 네. 상이 있습니다. 가봐요.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네? 토닉워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너무 안정방 아니에요? 아니 그 에스프레소를 넣고요. 네. 물을 넣잖아요. 물 대신 토닉워터를 넣는 거예요. 아 에스프레소 그렇게 되면 물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탄산으로 즐길 수 있는. 오, 괜찮은데? 아탄. 아탄? 아탄 괜찮죠. 아탄 가볼까요? 아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괜찮겠어? 맛있어. 먹을 수 있을까? 아, 리더가 오케이 하면 돼요. 아니면 우리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아 이거는 몇 가지 들어보자. 아이스 초코에 바닐라 라떼 섞어가지고 더 들어보자. 아이스 이건. 바닐라 초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진짜. 오케이 조용히 그러면 할게. 이렇게 할게요. 자몽이랑 레몬이랑 합쳐가지고 자레티 먹으면 잘해주는 거야. 자레. 오 잘해. 자레티 유니브여가지고 에이티즈 자레. 거기에 토니오버터 진짜. 어? 거기에 토니오버터 뭐 자꾸 토니워터 왜 이렇게 생겼어? 토니워터 못 자, 그럼 투표할게요. 자, 종우의 의견. 아이스 토니워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탄. 그리고 자레에이드. 자레에이드랑 아탄. 자, 자레. 두 개 다 해주시나요? 자, 아탄 손. 아탄 세명. 자레이드 손. 자레이드 합시다. 자레이드 탄 의견 좋았는데. 그러면 자레이드랑 사실 뭐야 커피 만들면 사자 놓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해드릴 테니까 좀 먹어보고 평가 가죠. 아 좋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에이티즈가 또 우리 와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아 아탄하고 자레이드. 자레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기본 튼샷하세요. 얼음에다가 토닉워터를 섞어주시면 돼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오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부터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로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또 제가 부르겠습니다. 알바 구하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일단만 주식하시면. 오케이. 우리 떡볶이 좀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죠. 먹고. 네. 안 먹고. 이게 안 매운 거. 이게 매운 거. 이게 매운 거. 이게 안 매운 거. 하고 죄송한데. 네, 말하세요. 진짜 죄송한데, 저희 매니저님 거. 챙겨드려야죠. 그 매니저님한테 아탄이랑 자. 왜 그래? 왜 싫어해?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두 개 어떤 거? 청포도로 다 그냥. 아 청포도 두 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가볼게요. 당연히. 그거는 캐리어에 넣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캐리어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난주도 우영 씨도 그렇고 참 마지막에 우리 저 후배 엘라스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볶이 다 챙겨가고 막 스태프들이랑 네. 이제 뭐 방송 출연진 분들 다 우리 정말 진짜 잘 챙긴다고. 너무 소문이 잦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스태프분들이 방송국 관계자가 뽑는 우리 쇼챔에
지금 요즘 활동하고 있는 탑원입니다. 역시 진짜 감사합니다. 잘해 잘해. 저희 쇼챔의 아들 있거든요. 에이티즈 잘해 잘해. 에이티즈 잘해 잘해. 잘해. 그 기운 받아가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기 씨가 참 이렇게 멘트를 잘 받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엘라스트 왔을 때도 선배미가 참 보였어요. 불러가지고 진행도 해주고. 그러면 또 뽑아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로. 아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알바 자리 필요하시지 않나? 알바 자리. 일당만 두드겨 주시면 바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로 진행합니다. 아 리액션 MC. 네. 아 오케이 좋아요. 아 진짜 이렇게 선배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네. 지난주 영상에 쇼테카의 그 역대급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아 진짜로요? 엘라스트 후배들이랑 선배들 분위기 너무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여기 또 ATG의 선배 중에 선배 우리 서궁예를 대한 정윤호 선배님이 계셨어요. 아, 네. 그냥 선배가 아니죠. 네. 얼짱 선배죠. 얼짱 선배. 학생의 선배. 학생의 키크라면서요. 맞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아 진짜 혹시 할린 얘기는 없나요? 할림 얘기? 아, 뭐 할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긴 한데 할림 없나봐요. 혹시 수락도 없나요? 수락도 없나요? 야, 노원구 수락고? 네. 우와. 내가 그 앞쪽이 상명고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만나다니.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해동호예요. 아 수락고에 어쨌든 밴드 많거든요. 네 맞아 수락고 밴드부가 유명해 거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기 우리 어쨌든 정윤호 선배님 말이 나왔으니까 네. 선배미 넘치게 학생이었잖아요. 아, 네. 우리 카메라 보고 떡볶이 먹고 있으니까 아 우리 선배미 뿜뿜으로 얘들아 떡볶이 먹을래? 이거 한번 짜라고. 아, 얘들아 배고프지? 네.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아, 여기서 마이크 멘트하면 돼요. 얘들아 배고프지? 나 같이 떡볶이 먹을래? 한입 먹어줘. 먹어줘. 전설의 떡볶이 선배님. 아. 떡선. 떡선. 너무 짱이고, 아, 진짜 우리 ATG가 나와서 아, 역대급 시청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네. 대세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거 못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표에서 땡스랑 타이틀곡 고른다고 해서 땡스로 마무리 좀 해주려고 했는데, 아. 오늘 땡스 될까요? 아, 자주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여기 보시면 또, 땡스티예요. 저희 티셔츠 입고 왔어요. 아 여기 땡스 티셔츠구나. 네, 티셔츠입니다. 오케이, 우리 에이티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지난주 땡스 좀 불러달라고 해서 좀 죽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초코. 이게 저기 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건 초코. 아이초코. 네, 하나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총포도 쭉 나갑니다. 네, 총포도. 아 이렇게 좀 드리고 예 네, 이것도 좀 챙겨드리고 지난주에 떡볶이 제가 두 팩 챙겨드렸죠. 아 네. 네. 네 오늘 좀 더 챙겨드릴 거니까 오우. 네 가져가시고 아 좋습니다. 우리 ATG한테 사연이 하나 도착했거든요.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냐면은 지난주에 오게 했는데 목포에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아. 사실 제가 이게 진로 멘토링을 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 진짜요?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아 저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몽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총호중 2학년 3반 김다은입니다. 안녕. 내일 제가 사랑하는 그룹 ATG가 컴백해 쇼챔피언에 나오는데 퇴근길에 맛있는 거 한 개 줘야 할 거 한 개 더 주세요. ATG가 이번에 활동 준비한다고 복근도 준비하고 살을 너무 빼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더더 챙겨주세요라고 ATG 1기 출신 다은 양으로부터 사연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은 양 고마워요. 다은 형이 다은 양 고마워요 한번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다은 형이 이렇게 또 우리 ATG 오빠들 이렇게 몸 걱정해준다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열심히 활동할게요. 다은 양 고마워요. ATG는 튼튼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시네 박복근. 아 그러니까요. 아니 송아 씨 제가 좀 먹으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채팅창 장난 아니었어요. 왜 안 먹냐고. 아 진짜 먹는 거예요? 하나? 빨리 먹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됐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좋습니다. 떡볶이 좋아한다면서요. 떡볶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진짜 먹고 싶어 했거든요. 성호 형. 약간 진심이었어요. 대훈 아,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 챙기네. 자 요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매니저님들 거. 자 그러면 우리 LT 챙겨드렸고 오늘 말씀만 하세요. 떡볶이 몇 인분 드릴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아직 저번에 바다가 떡볶이를 다 먹지 못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다 아, 먹고 다시 찾아올게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또 먹다 보면은 아직 안 먹어서 못 먹어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먹다 보면 땡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좀 챙겨내세요. 너무 아 진짜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맨날 받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호의 아, 땡스를 그러면 네, 땡스를 보여드릴까요? 땡스를 각 잡고 보여줍시다. 오케이. 아 그럴까요? 춤철 아, 여기 아, 그래. 그러면 저희가 엔딩 하기로 했던 땡스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땡스에다가 땡스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땡스에다 땡스 받겠습니다. 오케이. 아 LPD 너무 좋습니다. 저 땡기자. 여기까지 땡겨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주세요. 여기까지 땡겨도 돼. 저희 처음 해봐요. 아 진짜 대박! 박수자? 오늘! 아, 이렇게 좀 벌릴까? 아니 사실 여기까지 박수자 종속 나오게 박았어. 자 할게! 파시세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음료 조심해주세요. 흘려버렸어요. 춤을 여러분 춤을 이렇게 추다가? 춤을 추시면 이렇게 시원해져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 홍중씨 머리처럼 아주 아, 네, 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좀 받았으니까 하나 좀 판매 더 챙겨드리고. 자, 오늘 야, 이제 마지막 우리 에이티니들에게 땡스 한번 남겨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에이티니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나왔구나. 이게 아탄. 아, 네. 이거 그럼 이걸 한번 마시고 땡스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아탄. 아탄. 네. 이게 오케이, 먹고 잘해. 한번 봅시다. 이게 잘해요? 자, 아탄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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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오케이. 레시피를 만드신 유영님과 종호님. 왜 표정이 왜요? 아탄 어때요? 쳐요. 아탄 어때요? 이거 아메리카노 못 먹는 사람도 아메리카노 체험해볼 수 있는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진짜로? 와, 제가 이제 홍삼 챙겨 먹거든요. 홍삼이랑 홍삼이다. 홍삼이다 이거. 홍삼이다. 느낌 나요? 홍삼인데? 야 이거 거의 유해서 무모 정도한 건데. 홍삼인데? 홍삼 맛이야. 홍삼 맛. 진짜 아탄 흥행 대박. 나 맛있는데? 와, 아탄 괜찮은데요? 나 괜찮은데? 괜찮지? 괜찮은데? 아, 왜, 괜찮은데? 야 근데 이게 아, 의외로 아, 이게 의외로 아, 제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에요. 아 생각했던 아니고 아탄 야 우리 막내의 힘이 발휘되네. 우리 막내가 만든 게 이게 진짜 홍삼 맛이에요. 아 진짜로? 홍삼 맛. 아 그러니까 건강음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주면 되는구나. 네. 아, 네. 맞아요? 네. 건강하진 않죠. 건강음료 맛이에요. 아탄 자,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진짜 괜찮아. 아탄으로 갈까? 아탄으로.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아탄으로. 오케이. 그럼 우리 에이티즈 멤버 6류는 아탄 가겠습니다. 아탄! 아, 야. 아탄 가로치고 홍삼 맛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홍삼 맛.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드시니까 건강해지는 맛이라고. 아, 건강 맛.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절대 안 마시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춤을 춰 보여드리고 네, 땡스 보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에이티즈. 네. 뒤에 살짝 잘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만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1절로 하자, 1절로. 그래, 이걸로 하자. 아, 네. 이걸로 하죠. 자, 파시세.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움직여. 예! 자, 그러면 각자 자기 음료수 챙겨서 가셔야 돼요. 네, 가봅시다. 네, 자, 음료 들고 이제 마이크를. 음료 다 드셔야 돼요. 우리 다 가져가야지. 저 다 먹었습니다, 저는. 이거 올려드리죠, 그러면. 이거 어디 드릴까요? 엎어주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 마지막 인사드리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고마워요. 뵐게요. 네. 뵐게요. 네. 나 땡스는 공개 못 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네? 땡스. 지금 땡스 보여드린 거예요. 아, 이거로? 네. 그, 저거 아니에요? 노래 아니에요? 타이틀곡? 네, 땡스. 이게 땡스. 아, 이렇게 해서.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맞아, 한 부분은. 가끔 땡겨서 미안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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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아타는 저희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이티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떡볶이 이렇게 에이티즈 든든하게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저희, 진짜 한양식품에서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떡볶이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막 출출하거든요. 우리 가수분들, 아티스트분들께 저녁 시간에 음료만 채우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떡볶이 쫄깃쫄깃하게, 쫄깃쫄깃하고 상큼하고 든든한 거를 버림이 되라고 챙겨드리고 있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 커피와 에이드랑 잘 어울리는 게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함께하는 이 열기 때문에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정신 없어도 막 땀이 마치 비 오듯이 나는데. 아, 진짜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이고 떡볶이 먹으면 하죠. 와우! 멋지!
안녕하세요. 얼레리 볼레리 발걸음으로 와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담아주세요. 자, 원팀 인사했습니다. 둘, 셋! 저스 원!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아, 지난번에 사실은 원팀의 원 첫 번째 순서로 모셨다가 아, 네. 아, 정말 괜찮은 반응이었고 센터,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아, 네. 우리 마음 알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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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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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떡볶이 먹방 시작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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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매운 쪽, 이쪽이 매운 쪽. 그쵸. 맞죠? 오른쪽이 떡볶이 매운 거.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루빈 씨 몇 컵 가나요? 몇 컵? 아, 제가 원 컵? 아, 한 컵만. 한 컵만. 살 빼야 돼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큰 컵 갔다가 많이 쪘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먹고. 우리 PC 분은 왜 안 먹어요? 저는 초코라떼 먹고 싶어요. 아, 초코라떼 시켜 볼까요? 아이스 초코라떼. 아이스 초코라떼. 아,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아, 약간 그래? 뭐 얹힌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얹히지 마요. 예, 왜 멈췄어요? 형, 근데 이거 안 매워요? 매워요. 아, 덥다. 당연히 맵죠? 이거 바꾼 거예요. 맵장 있던데. 네. 아, 자, 형 있네? 자, 그럼 초콜라떼 하나. 자, 그리고 음료도 쭉 시켜보죠. 네. 저 청포도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청포도 에이드 하나랑 자몽 에이드 하나요. 또. 아, 청포도 하나, 자몽 하나. 하나 남았어요. 청포도 에이드요. 어, 청포도 두 개예요, 그러면. 자, 초콜라떼, 아이스라떼, 청포도, 자몽.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자몽이 1위요. 아, 자몽 그럼 두 개네요? 네. 오케이, 자몽 두 개. 자, 이렇게 드릴게요. 맛있게 좀 드셔주시고. 이거 아이스야. 아이스 한 편. 그런 거. 자, 우리, 원팀, 네. 맛있게 저녁 좀 드시고, 우리 PC분 네. 좀 빨리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아, 저 건강해요. 아, 건강한 거죠? 건강해요. 아, 미안해. 제가 건강 해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헤어를 좀 바꿨어요. 예, 네, 그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정원이. 커플? 아니요, 그거 아니고. 그냥 쌤이 오늘 좀 약간 다른 걸 시도해줘요. 아, 오늘 또 새로운 시도. 아, 그렇구나. 아, 또 뭐. 우리 BC군이 우리 멤버들이 또 얘기해서 증인 되시겠지만 네. 요즘에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애교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네, 애교를 즐긴다면서요. 여보세요? 엄마! 아, 저 정도야? 엄마! 하면 안 돼? 아, 저 정도. 여기 애교 담당 따로 있습니다. 애교 담당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 담당. 여기요. 여기요. 아, 루빈이 형아? 아, 그래. 아, 근데 요즘에 저기 뭐야, 과즙미 팡팡 연습한다면서요. 그쵸? 저희 막내가 저 듣기로 이제 과즙미 요즘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네. 우리, 누가 합니까? 막내가 합니까? 예, 막내죠. 아, 근데 진우가 하는 거 아니고? 아, 진우 형도 잘하죠. 아니, 제가 먼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왜 네. 나는 안 불러줘요, 다들? 진우 형이. 진우 형 나. 아, 아까부터 나 뒤에 있었어. 맞아요. 나 안 껴주고. 그래, 너무 맛있게 있었어. 먹으니까 건들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진우입니다. 알아, 너 진우 거. 네. 다 아셔. 과즙미 팡팡입니다. 자, 오케이, 렛츠고. 아, 두렵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못생겼나요, 방금? 잘했어, 잘했어요. 과즙미 팡팡이에요?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아, 나갔어요. 아, 알았어. 그러면 요거 받고, 우리 정훈이가 요거, 정훈씨가 요거 줬어. 원픽 카메라에 과즙미 팡팡. 아, 과즙미 팡팡. 과즙미로. 갑시다. 떡볶이와 함께 해주세요. 아,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되게 어색해 하는 것 같은데? 과즙미 팡팡이요? 알겠습니다. 난 몰랐나. 하나, 둘, 셋. 꼴레리 꼴레리! 아, 잘했다. 아, 좋다. 아, 그래요. 사실, 우리 제가 얼레리 꼴레리가 활동곡이긴 하지만, 예, 네. 장난을 평소에 많이 치잖아요, 멤버들끼리. 네. 아, 뭐, 장난 TMI나 뭐, 비하인드 없었어요? 뭐, 최근에? 장난 TMI. 오늘 무대에서 최근에. TMI나. 오늘 무대에서 TMI? 루빈이 형 인트로? 아, 루빈이 형의 인트로? 아, 진짜? 아, 정말 네. 놀라웠습니다. 뭐였어요? 인트로 때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역은 쇼챔입니다. 를 제가 인트로에서 진짜요? 보여주세요. 빠바밤 빠바밤 헤이! 헤이! 빠바밤 빠바밤 이번 역은 빠바밤 쇼챔입니다. 빠바밤 빠바밤 바로 시작했습니다. 아, 요거구나. 아니, 그 전부터 안 알려줘요, 저한테 뭐 할지. 맞아요. 정말 거기 올라가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랑 루빈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뭐 하지? 그러길래 멋대로 해? 그냥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까지도 뭘 할지 고민 뭐 정해놓지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이제 루빈 씨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땀으로 열일하네. 아 매워요. 아니 나도 지금 계속 같은 말인데 땀이 엄청나요 지금. 네. 많이 덥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음료를 좀 먹으면서 축입시다. 네, 이거는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초코라떼 들어가고요. 네, 청포도 하나. 그리고 청포도가 아까 잠깐 얘기해서 두 개 들어갔으니까 이거 매니저분도 괜찮아요. 네, 청포도 좀 대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자몽 두 개 들어갈게요. 네, 자몽도 시켜주시고 자몽 두 개 잘 챙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 이제 숙소로 갑니다. 아, 숙소로 이동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우 씨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떡볶이를 먹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보니까 네일아트를 했어요. 아, 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일아트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얼레리 꼴레를 통해서 뭔가 보시면 약간 스마일도 있고요. 스마일도 있고 체크 무늬도 있고 뭐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잘 안 띄어서? 하긴 했는데 방송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한 번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일아트 프로그램 같은 거 섭외 들어오면 잘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죠? 네,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받았죠. 아 받은 거고? 붙인 거? 아니면은? 아니요 이거 그려주셨습니다. 그려준 걸로? 네. 네 어쨌든 우리 진우 씨 관심이 많으니까 아 이쪽으로도 섭외 따릉따릉 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축하 좀 해보고 힘있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원팀 지난주 금요일 데뷔 500일 축하드리고 500일 축하 선물 나갑니다. 1인당 떡볶이 6인분씩 네 떡볶이 1인당 자 1인당 한 팩씩 네 자 잠시만요 6개요 맞아요 일단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500일 선물이에요. 와 자 500일 선물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총 30인분 챙겨드렸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연말까지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원팀 이제 인사 한번 주세요. 네. 저희 원팀 얼레리 꼴레리 아직도 활동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자 원팀 인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스 원 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져가도 가져가요. 먹겠습니다.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챙겨가. 들어와요 형님.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일아트 이쁘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비시군 초콜릿 뭐 좀 더 챙겨드려요? 아니 좀 한 잔은 아 그래요? 아, 한 잔 더 리필? 네. 아 순간 여기 저기 그 콜라 리필 받는 줄 알아 롯데리아 아, 여기 리필 되는 거 아니야? 아 리필 되죠 최초입니다 초대가 최초로 리필돈이 나왔어 리필돈 우리 비시군이 아 감사합니다 과자 한 방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와 지금 진짜 떡볶이와 함께하는 쇼테카인데요 와 진짜 떡볶이도 빛나게 챙겨드리고 있고 아 날씨가 비도 오고 습하고 하니까 세븐데이 어서오세요 아 일주일 만에 또 그러니까요 2주 연속 떡볶이 먹방 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떡볶이 제가 6인분씩 챙겨드렸는데 아 네 네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아 냉동실에 그러면 지금 이제 30인분에서 몇 인분이 없어진 거예요? 아직 파티할 때 먹으려고 네. 아직 파티로 몰아서 먹으려고 아 나중에 불똥품으로 어디 뭐 지분명 보내려면 아니죠? 선영기념 하려면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좀 드셔봐주시고 사실 지난주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네, 오늘도 여기서 먹는 것만 충분하게 합니다 아, 네. 드셔보시죠 우리 세라데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운 거 아, 나는 맵찔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세라데이 우리도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자 그러면 우리 또 시원하게 그거 먹으면 너무 덥습니다 아 무섭죠 예예 예. 우리 시원하게 음료 좀 시켜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저는 아이스 초코라떼요 아초 저도 아초 하겠습니다 라떼는 마리아 봤어요 친구성 유비 돌리고 있습니다 와 에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아초 둘 그리고 저는 라임
라임 모히또요. 예, 라임 모히또. 무알콜이에요, 여러분. 예, 저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라임 모히또 하나 그리고 청포또. 예, 청포또. 와, 청포또는 뭐? 와. 그 여자친구 선배님들이 다 섞었어요. 저도요. 청포또. 오케이, 선배님의 기운을 받아. 야,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하면 맛 없어. 저는 초콜릿. 야, 시원한 거. 오늘도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네. 그러면 아니 우리 세로데이가 네. 우리 쇼테카의 공식 먹방 요정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저 테스트를 한번 거치기 위해서 네. 원피 카메라가 있으니까 일렬로 먹방 어떨까요? 아, 바로 가지고 바로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저부터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입 짧은 유키입니다. 오늘 먹방은 네, 저 며칠 가서 안 매운 떡볶이 먹었습니다. 떡볶이랑 오뎅이랑 같이 후후 불어서 드세요. 네. 프로가 프로. 맛있어요? 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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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개 가겠습니다. 와. 그 어렵단 두 개를. 와, 맛있겠다. 와우, 너무 맛있어. 파리파리네요. 네. 이정이 미국 치즈콤이야. 딜리셔스. 지난주에 와서 저희 엄마 떡볶이보다 맛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여전히 엄마 떡볶이보다 맛있어.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 엄마한테 연락은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올 것 같아요. 아, 오늘 올게. 네. 미안해, 엄마. 딸아, 2주는 심하지 않았니? 안녕하세요. 밥 먹는 주연입니다. 저는 세 개를 그냥 와! 입도 크거든요, 우리 언니가. 와, 투 플러스 원. 렛츠고!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먹방계 색깔 인사입니다. 아, 색별! 하나도 안 매워. 떡이랑 떡이랑 같이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와! 야, 색깔 맞다. 네, 먹방계 색깔 맞다. 아 근데 이렇게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최애 간식은 뭐예요? 편의점...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편의점 하면 디저트가 진짜 맞아. 디저트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희 그 모찌... 롤? 모찌라고. 네, 말해도 돼요. 아 모찌롤! 모찌롤. 아 모찌롤. 네, 제일 좋아해요. 아 그 빵 안에 그... 네네네! 맞아요. 아 그 두 글자 편의점. 네! 안녕 편의점. 네, 먹어봐야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편의점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세러데이가 정말 그룹 이름대로 세러데이의 정말 큰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세러데이 토요일날 편의점 세표를 받았어요. 네. 아, 여기 특별 출연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걸 나간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극중에서 또 대기실에 있는 연예인 역할로 맞아요 맞아요 대기실 연예인 네 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귀엽게 디비디비디비를 연습하고 있는 맞아요 아. 귀여운 장면이 나와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겠네 네. 제대로 홍보각 잡았고 네 감사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아니 편의점 새벽에도 나왔는데 좀 뭐 느낌이 좀 카페에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사실 이 카페차 오로라가 네. 그 편의점 샛별이 갔던 차예요. 아, 그 차가 시끄러워. 아, 이제 와서. 네, 사실 오로라 사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세러데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정말 얼굴 설키고 아닙니까? 와, 네. 진짜 대박. 그래서, 네. 네, 진짜 우리 세러데이도 만났을 때 이 얘기 드리면서 아, 떡볶이 좀 잘 챙겨드려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좀 떡볶이를 몇 인분이나 챙겨드릴까요? 아, 네, 일단 오면 챙겨드려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그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와우. 챙겨드려야 되는데 두 개 정도. 아, 두 개 정도. 네. 아, 오늘은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 소소하게 두 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소하게 두 팩을. 아, 아니 이제 파티날까지 계속 제 마일리지 쌓아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초콜릿 좀 드리고. 아초 하나. 너무 맛있어. 이 아초죠? 예, 아초 둘. 아초 둘. 자, 감사합니다. 오, 초콜릿 이거 셋. 아초 셋. 아초 셋. 그리고 라임 모히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예, 우리 여자친구 선배들의 기운 청포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해서, 그죠? 이번 뮤비 찍는 부분에, 뮤비 시작 부분이었나요? 네. 네, 감독님이, 얘들아, 팝콘은 적당히 먹자.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 팝콘. 네. 아, 그러니까요. 뮤비 촬영장 비하인드 없습니까? 뮤비 촬영? 아,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 맨 처음, 네. 뮤비 맨 처음 장면에, 네. 저희가 베리베리링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배경이 하늘이에요. 언니 이름이 하늘이야. 하늘.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갈 때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고생했던 기억. 맞아요. 아, 진짜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촬영은 언제 했어요? 촬영이 그 처음 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야, 너무 무서웠겠다. 되게 긴장됐겠다. 네. 떨어질까 봐. 또 거기 앉았거든요. 나만이. 와, 진짜 무서웠어. 같이 촬영하면은 아이고. 정말 여기 못 올 뻔했어. 여기 못 올 뻔했어. 맞아요. 카페차 못 만나고 떡볶이 못 먹을 거야. 아, 그럼 안 될 거는. 아니,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러데이 이제 보내드리는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번에 앨범 수록곡 중에 좋아해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에 멤버들이 전부 다 자작으로 작사를 썼다면서. 그 최애 가사,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가 썼던 부분 한 소절씩 불러주시고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유튜브도 할까요? 시작. 이 계절이 닿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때도 달려와 손을 잃것 안아줄래. 와우. 너무 좋다. 와우. 언니 근데 내 파트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하나 더 갈게. 저는 진짜 팬분들, 저희 썸네일 팬분들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네, 맞아요. 항상 내게 달려왔네 이름 부를 때 나만 바라보면 활짝 웃음 지을 때 네가 그럴 때면 나는 더없이 행복해. 이 모든 게 꿈이라는 게 되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 파트인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선물해줘서 난 고마운 걸. 와. 안 좋아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이 곡도 진짜 많이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 세러데이 떡볶이 먹고 올 여름 더 힘내셔가지고 열심히 저희 쇼테까지 응원하고 이거 아시죠? 네. 인사 한번 담아주시면서 멋있게 퇴근 가겠습니다. 네. 네. 멋있게. 항상 저희 응원해주는 썬데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쇼테피아 사랑합니다. 쇼챔 하나요. 와! 위아 더 원. 예. 할 말 있지 않았어요? 까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아스트랄입니다. 세러데이였습니다. 사랑해요. 오늘도 잘 먹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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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러데이 짱짱. 돌아서 나가는 걸음 오늘도 시전해줬습니다. 아주 태극기 카페를 위해서 세러데이가 노력하는 모습 아,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왜 하늘 씨 왜요? 아, 음료수도 고왔어요. 아, 오늘 야, 오늘 진짜 살만 나네. 가요 하늘 씨. 오케이. 하늘로 올라가라. 아, 우리 꿈길 걷겠네요. 오늘 하늘길 갖고 총총 걸음으로 우리 리더 하늘 씨까지 세러데이 품으로 멤버 품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떡볶이 맛집이 있대. 어디? 여기 그 유명한 떡볶이 맛집인가요? 여기가 그, 그러니까 성공한 분들만 온다는 아, 시가 있는 집이에요. 와, 떡볶이. 아, 제가 듣기로는 희노애락의 휘가 떡볶이라고. 그죠. 희열 넘치는 인사를 우리 ENY의 인사 한번 담가주시죠.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예스 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어서오세요.
냄새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아, 우와. 와, 신기하다. 와, 냄새 나죠? 네, 오늘 스파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일단 먹을까요? 먹으면 돼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로 이렇게 먹으면. 바로 이렇게 먹으면. 얘가 뭐야? 바라보시면 오른쪽이 매운맛, 왼쪽이. 아, 오른쪽 매운맛. 이거 매운맛이야. 우리가 맵지, 짱이 맵찔이. 아, 찔이가 오리지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맞춰 가세요. 잘 먹겠습니다. 나 맵찔이. 오! 주문 깜빡했네. 여기에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맛있다고. 아, 그래. 아, 이제 쇼 대가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 거 아니죠? 너무 좀 신처로운데? 특별 왔어요. 아, 확실해요? 네. 아, 좋아. 아, 너무 편하다. 어, 진짜 맞아. 자매 하나. 맵네. 자매 하나. 아, 주문하는 거예요? 네, 주문하나. 아, 진짜요? 저는. 저 청포자이드 먹을래요. 자, 청해 하나. 감사합니다. 자매 하나. 제일 오래 걸리는 거 골라야겠다. 네. 저는. 함께요. 저 레모네이드. 아, 레 하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저도요. 하나. 아, 둘. 저 레모네이드. 네. 딸기밖에 없죠. 둘. 자, 이렇게 드릴까요? 저는 나왔는데? 아이스 초코라떼요. 네, 아이스 초코라떼. 아초까지. 아, 일곱 잔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죠. 오, 감사합니다. 네. 떡볶이 맛있죠? 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주문 받았으니까, 요거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사실은 이제 E&O 아이가 신인은 아니지만, 오늘 쇼테크의 첫 방문이니까, 아.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조금 주문은 받았지만, 여기 원픽 카메라거든요. 네. 여러분 아. 모습을 예쁘게 좀 한 분 한 분 담아드리려고 그래서, 네. 이쪽 보시고 한 줄로 좀 서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아, 저 이렇게 한 줄 서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한 줄 서주시고. 자, 그냥 앞쪽으로 1, 2열 서시고, 방향만 45도 틀면 되니까. 아, 네. 1열, 1열. 아,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45도? 먹으면서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1열로? 네. 오디오가 여기 있어서. 네. 카메라는 여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1열로 쓰고. 아, 네네. 1열로 쓰고 45도 이렇게 틀어. 오케이. 자, 한 바퀴 쭉 돌아올게요. 네. 자, 이노아이 인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아이에서 예능계 블루칩이 되고 싶은 어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아이의 막내 반전 매력을 가진 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아이에서 보컬과 큐티 포차를 맡고 있는 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아이 춤신 추망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노아이의 매운맛 모래 메인 래퍼 도진입니다. 도진 매운맛. 네, 안녕하세요. 이노아이의 메인 보컬 목소리 하늘입니다. 하늘. 안녕하세요. 이노아이에서 리더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라온입니다. 아, 이런 격한 리액션 네. 너무 좋아요. 아니, 라온씨 네. 리더인데 네. 뭐 이렇게 V앱에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들을 직접 또 면접 보고 모았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네. 궁금하셨는데 아, 궁금하셔. 만나기 전에 저는 공부를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빨리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네. 아, 그런데 우리 좀 그렇게 모집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거 좀 예, 안 공개했던 거 오늘 공개할 거 없어요? 그리고 안 말했던 거? 안 공개했던 거? 네, 비공개! 모았을 때 비공개? 사실 네. 이제 누가 있을까? 어빈이라는 친구가 네, 어빈이 이제 원래는 이 가수를 그만을 하려고 이제 그만할 거 아니면 일반적인 대학교 생활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팀으로 해달라고 노력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빈이가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어빈 씨는 근데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고 네. 이렇게 컨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만든다면서요. 아, 제가 그 찍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네. 아, 네, 이런 그러니까 아, 네. 이런 것도 막 찍고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들 네, 네, 브이로그 같은 거 아~ 네, 네,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뭐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이제 그런 걸 좀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 스팟 컨텐츠를 만드는구나. 그럼 저희 쇼테카 저희 프로그램 컨텐츠는 어때 보여요? 저는 근데 진짜 짱인 네. 것 같아요. 이게 짱이에요? 약간 음악 방송을 딱 하고 나서 아무래도 지금 팬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네.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퇴근길에 이렇게 힘을 딱 주시니까 네. 이제 잘하네요. 힐링 너무 활성할 만하네요. 이제 잘해요. 아, 그럼요. 아니 우리 이현호와의 팬이 왜 없습니까? 팬들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질릴 거예요. 이현호와의 팬 소리 질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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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떨어지고 있어 지금. 떨어지죠. 네, 진짜 부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음료 하시고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네. 자, 자매! 우리 예쁜에서부터 자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청해. 홍보도에. 자, 레 축하합니다. 레 두 개. 레. 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그리고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하나 더였죠? 아이스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초코까지. 아이스 초코. 맛있게 드세요. 양념하는데? 아, 맛있게 드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비하인드 얘기해 주셨고 요즘 뭐 좀 꽂힌 성대모사 이런 거 없습니까? 뭐 하나 좀 그래도 짤 하나 만든 거 하지 않겠어요? 어, 어빈이 형. 이런 거 어빈이 형도 잘하는데. 성대모사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어. 어떤 거야? 그 이제 아 제가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호박고구마 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그, 근데 그 이게 그 나문희 선배님이야 나문희 선배님이 아닌 박혜미 박혜미 1인 320역 아 1인 320역 아 그러면 아 역시 시나리오 써온 느낌이 있네 가볼까요? 네 고구마요? 호박고구마 풀버전으로 안 해. 아이, 옆에 내가 왜 이래, 이거? 오! 맞죠, 맞죠? 아니, 옆에 내가 팝장머리 왜 이래? 미쳤다! 아, 좋아, 좋아. 아, 야, 아, 진짜. 성대모사도 남겨주시고. 에, 원래 저는 그거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롯데월드 알바생 성대모사. 아, 오! 그게. 왜 그 떡볶이 맛을 기겠네, 조금 롯데월드 느낌 가능할까요? 놀이공원 네, 느낌으로? 여기 보고 하면 돼요. 네, 한번 먹고 가능해요? 아, 한번 네, 먹고? 네. 한번 먹고. 되게 네. 신기했어요. 네. 생각할 춤을 줘야 돼. 멘트를 우리 놀이공원 알바생 게임성으로. 쇼첸 떡볶이를 원하시나? 뭔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방이 뜨거워, 방이 뜨거워! 호러 그쪽인가 봐. 뭔지 설명드려야 돼. 이게 뭐냐면. 단전인데? 신밧드의 모험에서 입구에서 이렇게 신밧드가 포물을 원하시나? 약간 이런 느낌. 아, 신밧드 살리지 오면... 못했어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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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셨고, 자, 이 성대모사에 감동받아서, 원래 ENY 하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아, 멤버가 잘해도 우리 팀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 어, 팀원 전부에게 아, 떡볶이 한 세트씩.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투! 추한 곳이 귀한 거. 오, 진짜 대박자.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이거 오늘 다 먹었네. 냉장고 꽉 차는 거 아니죠? 우와 진짜 꽉 차요. 꽉 차요. 꽉 차요? 네, 인당 하나요? 네, 인당 하나. 우와. 주당 하나. 우와. 진짜.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네. 맛있겠다. 우리 아 하나 더 줘야죠. 하나 더. 우리 진짜 수천 팀 카페가 아 우리 ENY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도 있나요? 아, 그럼요. 매주 있는 거. 아, 쇼챔이 있는 주엔 항상 있어요. 와. 쇼챔이 있는 주에. 다음 주에는 좀 더 꽉 찬 구성으로. 다음 주엔 저희가 시원하게 해드릴 선물 갖고 올게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아, 그리고 또 입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ENY 레이지에게 인사 주시고, 가죠. 네. 네, 레이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좋은 곳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떡볶이도 먹고 너무 좋은 대접도 받아서 너무 행복한데요. 뭐 이번 앨범 역시 또한 직접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앞으로 활동도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연기 주시면 레이즈. 지금까지. 파이팅! 지금까지 EN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떡볶이처럼 쫀쫀 향기 걸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초등학교 때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우리가 하면 이렇게 안 나와 봐. 맞아. 레시피 받아가. 아니야 거기 레시피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물 조절만 잘하면 돼요.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큼이나 형형색색의 색깔색깔 담근 그런 매력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나카나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 are my best friend. 안녕하세요. 마카마카입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8일차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아주 아주 네, 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네. 아 조금 한가로 가깝게 앉으시고 네. 어, 뭐 대학생 새내기 느낌이에요. 저희가 임신님을 위해 저희가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인파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제일 잘 보이는 곳을 줄게요. 아~ 네, 고문님만 가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아, 이게 상부상조죠? 나눠드려야죠. 아~ 우리 마카마카 데뷔 8일차를 위해서 네? 아, 떡볶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데뷔하고 나서 떡볶이 먹은 적 있습니까? 아~ 한 번도 진짜. 없죠? 아, 오늘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차림밥상에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 맛보자고요. 네. 이쪽이 매운맛, 이쪽이 덜 매운맛. 오리지널. 네. 덜 매운맛. 매우면 많이. 네, 저녁하세요, 저녁하세요. 많이 매워요? 아, 많이 맵냐고요? 네. 어, 청양고추 한 세 스푼 정도. 아~ 네. 아니, 많이 맵진 않고, 근데 이게 조금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아~ 매우 잘 먹는 아~ 분들은 그냥 먹어요. 아~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없는데?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은데, 제일? 저는 매운 거. 아, 그래요? 네,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 남았네. 네,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아, 그 모셔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조금 매운 거 더 주셔도 되거든요? 네, 매운 거 좀 더 챙겨주세요. 아, 네. 아, 매운 거 먹으실 분, 그럼 주문 좀 받을게요. 저요? 전 순한 맛. 오케이, 그럼 매운 거 순한. 일단은 어, 하나 픽하시고, 네. 순한 거 좀 드세요. 아,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솔드아웃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떡볶이를 먹어야 또 이 떡볶이에 어울리는 음료를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음료 시켜보시죠. 네.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뭘 바르지? 너무 많은데? 진짜. 네, 여러분 저는... 공짜라서 고민될 거예요. 아~ 잠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마카마카가 신인이니까 네. 1열로 맞춰주세요. 1열. 1열로요? 1열로. 자, 1열로 함께 하시고 다 그 수식어가 있죠. 우리 마카마카가 뜻이 뭐죠? 친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다 어떤 친구다 하잖아요. 어, 있어요. 저는 어떤 친구고 무슨 아. 음료를 함께 먹자. 뭐 아. 이렇게 해서 주문을 아. 친구에게 한마디. 꺼내보죠. 네. 자, 왼쪽만 바라봐 주시고. 네. 네, 주문을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마카에서 솔로몬 친구를 맡고 있는 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초코라떼를 먹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바퀴 쭉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마카에서 반전 있는 친구를 맡고 있는 채원입니다. 채원! 네, 저는 청포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청포도!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마카에서 따뜻한 친구를 맡고 있는 다슬입니다. 다슬!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겠습니다. 아, 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마카마카에서 긍정하는 친구를 맡고 있는 은비입니다. 네, 저는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자몽에이드를 먹겠습니다. 오케이, 자이아나. 네, 안녕하세요. 마카마카에서 든든한 친구를 맡고 있는 디아입니다. 디아! 저는 레모네이드를 먹겠습니다. 네! 오! 오! 자, 우리 준비되고, 우리 신인이만큼, 우리 매니저분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니저분 거 챙겨드려야죠. 아, 에이드 좋아하세요? 아, 네, 뭘 드려야 되나요? 에이드 좋아. 아,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드시긴 하시거든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새로운, 네, 새로운 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임 모이. 아니, 좀 직접 모셔서 시키라고 할까요? 아, 근데 혹시 자메리카노가 뭐. 자메리카노가 혹시. 뭐, 자메리카노가 뭘까요? 아, 자메는요, 우리 엠플라잉 선배님들이 자스민하고 아메리카노 선배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메리카노 하시는 거죠. 우와. 메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됐죠. 와. 자매 하나 추천해 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자매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매니저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사실은 우리 매니저님이 진짜 우리 작가님이 무슨 남자친구라 생각할 정도로 연락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아~ 네, 오늘 마카마카 오늘 나가는 거 맞죠? 마카마카. 아~ 네, 우리 여기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쫄짝 태극기를 위해서 얼마나 네~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진짜 열일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어디 계세요? 아, 진짜요? 저희 하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못했어요. 뭐라고요? 저번 주에 나왔는데 못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진짜. 우리 마카마카가 워낙 매력있지만 우리 매니저님의 분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 네,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매니저님 궁금하다. 저 못 빼가지고. 아, 뭐 다음에 계세요? 다음에. 네. 아, 오시려면 오셔도 된다고. 언제든. 네, 저희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료 나가면서 떡볶이 좀 드시고.
드시고 아, 한 잔씩 드려볼게요. 아, 거기 먹다가 좀 편하게 하세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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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거 생각보다 좀 가깝게 와줘야 돼. 이렇게 나와요. 좋아요. 자 이거가 청포도 웨이드. 아, 감사합니다. 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콜라떼.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 초콜라떼. 완전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챙겨드릴게요. 자, 우리 앞에 인사를 하셨는데 다들 네. 친구 수식어가 있습니다. 네. 긍정왕, 따뜻한 친구, 썰렁한, 반전 있는, 든든한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캐릭터가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각자 이미지에 맞춰서 진짜 실생활로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그래서 썰렁한 친구는 무슨 말만 해도 더 썰렁해졌거든요, 분위기가.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쁜 제가 말만 하면 애들이 아재 개그를 아주 좋아하는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아, 아재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네. 좋아하진 않은데 애들이 본인은 의도하지 않은 아재 개그. 아, 네. 몇 개 몇 개 한번 가봅시다. 두 개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네. 네. 아재 개그도 이게 그 나는 티어가 나눠져 있어요. 아재 개그도 이 언니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하는 말이 아재 개그처럼 말이 재미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아 대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금방 또 벗어날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캐릭터를 깔고 가니까 나중에 반전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전 있는 친구도 있네요. 아, 네. 반전 있는 친구예요. 어, 저는 그 딱 봤을 때 약간 조금 차가운 이미지? 조금 되게 차분한 이런 느낌인데 이제 사람들이랑 알고 보면 말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네, 반전 네, 그래서 사람들 웃기는 것도 뒤에 가서 혼자 웃기면은 뿌듯해하는 그냥 사람이에요. 웃깁니다. 아, 한마디로 잠깐만. 그 반전이라는 게 사람들을 웃겨놓고 안 웃겨도 나 혼자 뒤에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봤을 땐 약간 따로운 반전인데 차가운 약간 느낌이 있다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허. 약간 허당기가 많아요. 허당기가 좀 많아. 허당기가 있는 반전. 그래요. 아유, 우리 자몽에이드 반전 인자 한번 먹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완벽하나 보다. 자몽까지 해서 깔맞춤이 착 됐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맞춤. 깔맞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몽. 자 그러면 우리 저 개인 소개했고 우리 팀 소개 한번 우리 네. 마카마카 팀 소개 뭐 곡 소개 또 실력 태그 담아서 한번 담아봐야죠. 네. 예예. 예. 네, 누가 들려주실 건지. 저희 팀은 일단 하와이어로 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친한 친구 같이 옆집 친구 같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고요. 저희 노래 버닝파워 짧게 네, 불러드릴까요? 5, 6, 7, 8 Wow, do you big make a star? Wow, burning, burning power. Wow, do you big make a star? Wow, burning power. 이게 한 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 맞아요. Burning, burning, burning power. 이거 인정. 왜냐면 뮤비 한 번 봤다가 두 번 재생했거든요. 아, 진짜. 아. 보셨어요? 뮤비 봤죠. 감동이야. 엄청 상큼상큼하고 뛰어다니잖아요. 네. 다섯 명이서 셀카 찍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인정, 인정. 아, 진짜 이거 꼭 보세요. 우리 마카마카, 우리 버닝파워 뮤직비디오를 꼭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정말 소개를 하느라고, 네. 뭐 먹지도 잘 못했는데, 우리 마카마카 지난주에 또 못 왔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떡볶이 카페, 쇼테일 카페 잘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떡볶이를. 와! 네. 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거 두 개 주면 되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쳐주고 있는데, 잠깐만. 감사합니다. 롤러코스터 출발합니다. 삐삐삐삐. 진짜? 감사합니다. 자유, 자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요거는 우리 매니저님 챙겨드려요. 유명한 아메리카노 다음에 드시고 우리 매니저님 힘내시라고 해주시고요. 네. 아 우리 마카마카 앞으로 생겨낼 게 많습니다. 우리 리더도 생길 거죠? 리더 리더 생겼어요? 네. 리더입니다. 아 진짜로? 네. 아 리더 생겼고 그럼 이제 우리 팬덤 이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겼는데 네. 그죠? 우리 팬을 많이 끌어담을 그런 마지막 인사 한번 담아주시고 네, 네. 멋있게 우리 태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마카마카 출근길 처음 해보지만 네. 저희 퇴근기 처음 해보지만 아 또 출근했네 아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쳐주네 오케이
뮤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아마 여름휴가 드라이브 저희 노래만 네, 들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많은 좋은 노래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저희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버닝파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마카마카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카마카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카마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음료 잘 챙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 원픽 카메라에서 여기 인사하면서 가시면 돼요. 네, 안녕 한 명씩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이거 매니저님 거 하나 가져가요. 가져가요. 아 민서 잘하겠습니다. 네, 마카마카 퇴근길 출발. 마카마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카마카처럼 진짜 우리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다 보고 있고 저희 함께하는 쇼챔태근길 떡볶이 카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떡볶이 드리고 있는데 쫄보미 떡볶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쫄보미라고 검색하시면 온라인 스토어 나오거든요. 구입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더 맛있는 떡볶이와 함께 더 맛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